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명동굴에서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신나는 물놀이 동굴 바캉스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더위를 피해 광명동굴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광명동굴 비체광장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물놀이장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워터슬라이드와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미디어타워 무대에서는 K-POP 댄스, DJ 워터방송국, 비보이, 워터난타 등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바가지 그림 그리기, 비치볼 만들기, 스펀지 물총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